요즘 강남, 압구정, 대치동의 오래된 아파트 이야기 많이 들리지? 지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은 아파트들, 이제는 슬슬 새로 지을 때가 됐다는 말 많이 나오고 있어. 바로 재건축 이야기야. 근데 재건축하면 건설사만 선정하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그 오해 딱 풀어줄게. 재건축에 꼭 필요한 핵심 주체들,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줄게. 건축가가 들려주는 건축 상식, 희림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시행사. 재건축은 땅에서 시작해 그 땅의 주인들, 즉 토지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바로 조합이야. 이 조합이 재건축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시행사 역할을 맡아, 시행사는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자금 조달, 인허가까지 책임지는 총괄 매니저 같은 존재야. 요즘은 신탁사가 시행을 대신 맡는 신탁방식 재건축도 논의되고 있어.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재건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해줄게. 둘, 시공사. 다음은 재건축 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브랜드들이야. 많이 들어봤지? 이런 건설사들이 바로 시공사야.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고 품질이랑 안전까지 책임지는 게 시공사들 역할이지. 분양 전략이나 설계 변경도 조합과 함께 고민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셋, 설계사. 그럼 설계사는 어떤 일을 할까? 희림건축 같은 설계사 사무소는 새 아파트의 배치, 평면, 조경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총괄해, 또 인허가를 위한 도면을 만들고 공사 중에는 감리로 참여해서 현장에서 설계대로 잘 짓고 있는지 직접 확인도 하지. 넷, CM. CM, 좀 낯설지?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 관리라는 뜻이야. 조합은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CM이 조합을 대신해서 설계부터 시공, 예산까지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거야. CM이 있으면 사업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희림건축은 CM 분야에서도 오랜 기간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어. 정리하자면 재건축은 조합이 기획하고, 설계사가 디자인하고, 시공사가 짓고, CM이 조합을 대신해 전체 사업을 관리하고, 신탁사랑 홍보대행사가 뒤에서 지원하는 진짜 복잡한 협업 프로젝트야.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 팀처럼 움직여야 우리가 살게 될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가 완성되는 거지. 희림건축은 50년이 넘는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설계하고, CM으로서 건설 사업도 같이 관리하고 있어. 앞으로도 건축가가 들려주는 건축 상식, 희림사전에서 알려줄게. 다음 시간에 만나.